괜찮습니다. 딱히 큰 타격. 엄마야 깜짝이야 미친 새끼야. 저거 뭐야 이 깜짝이야 이 미친놈아. 곰을 타고 와 이 미친놈이. 어이씨. 자 소독제를 일단 만들어줍니다. 몇 개 하는 소독제가 등단화 더 만들고 소독제가 두 개 등대는 일곱 개네. 올드 아일랜드 커넥터 3번 탄광. 여기는 탄광이 총 3개니까 일단 갖고 갈 수 있을 만큼 들고 가고 가자마자 주변에 다 없애버리고 눈에 보이는 석탄 몇 개만 들고 가자. 어차피 다 들고 가봤자 쓸데도 없어요. 그냥 낚시할 거 아니면. 와, 근데 설악산 갔는데 진짜 연인들 많더라. 나는 설악산 다 나이 많은 아저씨 막 할아버지 뭐 아주머니 할머니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. 와. 아니 뭘 그렇게 땡겨. 남자들끼리 온 사람이 여자들끼리 온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. 아줌마들끼리 뭐 온 건 봤어도 아들 딸 이렇게도 오고 뭐 대부분 보니까 진짜 일부러 주말 피해서 갔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던지. 사람 많더라. 마지막 단풍이라 그러는지.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가지. 근데 어쨌든 산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의식이 괜찮은가 봐. 그 처음에 광장부터 시작해서 나 쓰레기 한 번도 본 적 없어. 담배꽁초 하나를 본 적이 없어.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마스크 안 낀 사람 한 명도 본 사람 없고 뭐 먹을 때 빼고는 안 쓰면 못 올라가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예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잖아. 아 그래서 마스크 쓰고 산에 오르니까 더 힘들더라고. 아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시니까 막 그걸 뛰어서 올라갔으니 2.3km. 와 앞에 키 큰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은 현지인. 그 여자 따라다니 잡으려고 존나 뛰어갔는데 결국에 따라잡았어요. 따라잡고 이제 흔들바에 한번 거기 올라갔다가 약수 한 사발 먹고 딱 등 뒤로 봤는데 바로 그 여자 바로 보이는 거야. 우와 씨 존나 빠른 걸음으로 왔나봐. 결국 졌어 내가. 아, 보통 흔들바에 도착하면 이거 뭐 흔들고 사진 찍고 막 아니 쳐다라도 볼 텐데 그냥 올라와가지고 그냥 사막에 돌고 바로 내려가더라. 현지인. 와 씨. 그래서 내가 내려갈 때 뛰어서 내려가거든. 근데도 졌어. 아 키가 커서 그런가?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? 현지인인 것 같아요. 그냥 근처에 아니면 그냥 산 타는 게 그냥 일인 사람인 것 같다.
운동선수라기엔 그런 몸매는 아니었어. 저 새끼도 저렇게 굽이지게 오면 어떻게 맞추라는 거임? 아, 여기 더 있다. 아, 너 뭐야? 어? 뿅. 한 마리 더 있을 텐데, 그것도 제거를 해야 안전하게 등대에서 잘 수 있을 텐데, 피로도가 떨어져서 늑대 한 방에 그냥 골로 갈 수 있어요. 침입자 난이도는 그런 난이도입니다. 내가 먼저 발견해서 암살을 하거나, 아니면 피해서 도망을 가거나. 근데 피로도 너무 현저하게 나죠. 발자국 방향을 봐야 돼. 그러면 이 바다 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? 보통 여기 이긴 일개조로 논단 말이야. 제 발자국이구나. 늑대 발자국이 아니었어. 아이, 제길. 와, 저걸 못 맞춰? 내가 위에 있다 보니까 방심을 했다. 한바 어디 갔지? 여기 있다. 다행히 안 부서졌다. 나에겐 8발이 화살이 있다. 일단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어요. 피로도가 지금 떡됐습니다. 이것은 뭐지? 치. 뭐가 나와야. 피로도 마탱이 간 거 봐. 꿀잠 잘 수 있겠어. 마탱이 갔어요. 이제 여기서 정비를 좀 하겠어요. 그리고 돌아와서 주유소에서 화살 다시 만들고 공가죽 코트나 공가죽 침낭을 수리한 다음 그곳으로 간다. 늘 돌아다니는 이 떠돌이 인생. 칼 만들 거야. 근데 지금 피로도동 안 돼. 하룻밤 자고 가야 돼. 칼 만들려면. 피로도가 너무 낮아서. 칼 만들 석탄은 충분히 가져왔고요. 칼 한 3개 정도 만들면 되겠네. 도끼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. 그다음 이제 5레벨 정도 되니까 나뭇가지만 모아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거든. 아, 맞어. 간만에 등대야. 백병전 때문에 도끼는 일단 지금 들고 있습니다, 도끼를.
이 내구도가 높아야 늑대가 좀 데미지를 빨리 입는 것 같은데 도끼 하나에 칼 두 개를 만들까 생각 중? 오씨 무거워. 저거도 찾았어. 소독약 있었구나. 돌은 왜 내가 여기 놔뒀을까? 봅시다. 먹고 딱히 수리할 건 양말 하나밖에 없어. 자, 도끼는 갈아줘야지. 이 도끼가 나의 유일한 방어수단이다. 98% 스토리 30은 무조건 놔두고 나머지는 칼로 하고 21%짜리 칼을 버린다. 유해를 줄인 다음 물을 먹고 꿀잠 10시간. 타나목은 너무 무거워. 300일 2시간 30분입니다. 65일만 버티면 돼요. 65일만. 아, 침낭 내구도 진짜 빨리 다네. 이제 물도 1.14. 한 3시간 정도 더 자서 해 뜰 때까지 기다리고. 해가 그래도 안 떴어? 그만! 됐어. 완벽해. 0.27 다 먹고. 두 개면 일단 뭘 하나 사냥을 해야 돼요. 왜냐면 그 칼 두 개 도끼 하나 만들려면 일단 많은 열량이 필요해. 어우 날씨 봐라. 이런 날씨 옳지 않아. 리켄으로 가야죠. 리켄으로 가기 전에 혹시나 다리에 무스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니다. 여기서 무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다른 맵들은 다 봤는데 12마리의 무스를 잡으면서 여기 무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야. 아, 다리에서 서 있습니다, 그냥. 그딴 건 없어.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, 나와 적대적인 것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. 적대적인 것들. 아, 없네요. 단가에 맞게 폭포에 들었다. 일단 무스는 없고요. 온도는 너무 빨리 떨어집니다. 그러나 먹을 게 있어야 리케노에 들어가서 칼도끼를 만들 수 있어. 섬 쪽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. 사슴이든 뭐든 늑대는 없을 거고 사슴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
좋을 텐데. 광장에 왔어요. 뿌. 헐. 투털. 어, 스리털 없어? 와. 뭐 붕괴가 너무 심해서 사슴이 한 마리도 없어? 사슴이 세 마리나 있는 지역인데.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요. 찾아야 돼. 뒤편에 봐야 돼. 한 마리라도 잡아야 돼. 아니면 해안가에 떠올 뭔 연어라도 잡아야 돼. 어, 잘. 다행히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여기다 있었구만. 아우 짱. 부러졌을 걸 저거. 바위에 안 그럼 아 들어갔네. 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. 바위에 들어가는 경우. 뭐해 거기서. 나대지 마. 얘네 뛰면 다 죽여버릴 거야. 일단 불붙이기는 얘가 제일 위치가 더 나은 것 같고. 부러졌어. 네 친구가 그런 거야. 아우 좀. 아 엉뚱한 데 맞았다. 하지만 부러졌다. 다행히 화자를 회수할 수 있었다. 쟤는 출혈 때문에 곧 죽을 것이다. 얼마 먹을 거야. 결국 셋 다 죽인 거야. 어쨌든 열량이 있어야 되니까요. 여기가 딱 된단 말이야? 어? 노! 오 마이 갓. 오케이. 밥을 해야 돼. 남아게 네 개. 석탄 둘만 하면 온도가 됐어. 일단 고기가 필요하고요. 딱딱 긁어 그냥. 딱 긁고. 부채를 가지고. 3시간 남았지? 이걸로 다 만들어. 쌌다. 우와. 칼하고 도끼 만들 수 있는 열량이 있어야죠. 아주 좋아요.
해가지고 있어. 2리터에 물이 필요해. 2시간 8분이니까 2리터에 물을, 4리터에 물을 총 만들고 또 시간이 남아. 또 굽는 거야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언덕이야. 됐어. 됐어. 9분, 오케이. 끝. 화로에 불을 피우고요. 컴온 리틀 파이어. 컴온. 직사 나이프. 여기서 2리터씩 올리고 화살촉을 만들 테야. 화살촉을 2시간. 오 마이 갓. 지금 나가야 되는데요. 뭐가 이렇게 무겁지? 50kg. 당연히 무겁지.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. 아, 너 이거 100% 만들어. 공방장님 잘생겨서 넌 네가 불편해? 내 얼굴 봤어? 확실한 건, 예, 네, 님들. 좀 어 뭐야? 이럴 거를 대비해서 내가 석탄을 여기다. 아 역시 과거의 홍방장. 아 이런 걸 대비해서 여기다 석탄을 놔뒀어. 금가죽도 여기다 놔두자. 와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행동을. 나 수리도구 어디갔니? 내가 아까 수리도구를 초록색 분명히 주웠는데? 아 여기 있구나. 아이씨 따라가자. 수리도구로 일단 톱을 수리할 거예요. 톱은 수리가 되니까요. 톱과 칼을 같이 써야 되는 이런 상황. 그리고 수리 스케일을 올리면 좋죠. 좋아. 아주 좋아. 딱 좋아. 개 좋아. 자, 내려놔. 이제 원래 목표대로 칼과 도끼를 만들었으니 여기서 이제 탈출만 하면 됩니다. 어디로? 주유소로. 밥을 먹고. 밥이 너무 많다. 네, 쓸데없이 좀 많은데. 오 마이 갓. 날씨봐. 아, 나 진짜 이런 식의 날씨여야겠어? 그럼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야 돼? 화살은 6발. 예, 그나마 온도가 괜찮아서. 근데 이런 날은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곰돌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. 아, 잡을 수는 있는데 좀 힘듭니다. 그럼 고래공장 2층에서 잠깐 쉬었다가
날씨가 조금 좋아질 때 그때를 노릴 수밖에 없어. 늑대도 저기 있고 도망 같이 섞여 있을 거야. 일단은 피로도를 좀 이따 잘 때 생각해야 되니까 피로도를 좀 올리고요. 그러면은 자면 안 되지. 아, 지금 발자국 소리 들린 거 보니까 분명히 여기 근처에 육사장 있다. 기다리기. 바람 소리가 잘 안 들려야 돼. 오케이. 0.28짜리 먹으면 오케이, 두 칸이니까 냄새 스택이 사라지겠지? 좋아요. 좀 무거운 거 빼고는 다 좋아요. 이제 날씨가 아,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은 날씨. 마흔 몇 번째냐? 48번째 곰이냐? 이번 곰이? 47번째인가? 아씨, 헷갈렸어 나도. 놀러와서 음식 뭐 먹었냐고? 토토리 먹고 전병. 뚝배기. 그 다음에 순두부찌개. 담배요? 계절 중에 곰돌이 어디 있을까? 아니, 순두부찌개가 거기 메뉴가 그거밖에 없었어. 순두부 메뉴 자체가 없었어. 얘가 왜 일로 오지? 아, 지금 저기서 뛰어 올라온 곰이 밑에 있다는 얘기거든? 쟤를 놀라게 할 상대가 누가 있을까? 곰팽이밖에 없잖아? 곰이 어디 있다는 거야? 오 마이 갓.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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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빠바바바밤. 나 물 좀 먹고 올게.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. 오케이. 이렇게 돌아서. 돌았어? 일단 머리. 머리. 오 마이 갓. 살려줘요. 내 옷 다 찢겨요. 아이씨. 콧구멍에는 그냥. 어우. Right. I'm gonna have to stop that bleeding somehow. 오케이. 아, 반피 조금 더 달았을 겁니다. 아무래도 44%의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시라 즐기거든요. 저놈을 죽일 거예요. Need some first aid. 반피 달았네. 아파요. 넌 배졌어. 일단 치료하고. 해.
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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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
더러운 녀석. 감히 나에게 덤벼? 그래도 꼬마네 꼬마. 와, 아동티카 청소년. 아이씨, 왜 이게. 그러나 제가 옷이 많이, 일단 토끼 좀 날라갔고요, 사슴 좀 날라갔고요, 곰은 좀 위치 바꾸면 되고요. 위치 바꾸면 되고요. 네. 괜찮습니다. 딱히 큰 타격. 엄마야 깜짝이야 미친 새끼야! 저거 뭐야 이씨발! 깜짝이야 이 새끼야! 깜짝이야 이 미친놈아! 곰을 타고 와 이 미친놈이! 어이씨! 아, 이상한 놈이네 저거. 와, 시크패터 진짜. 곰을 타고 나다니. 와. 빰빰빰빰빰. 아, 나 저 새끼 죽여버려야 진짜. 자, 들어와. Come on. 자, 무빙 쳐라, 무빙 쳐라. 자, 무빙 쳐라. 자, 무빙 쳐라. 알짱거리지 마. 곰 궁둥이 보고, 곰 가죽을 나이프로. 아, 곰 내장을 다 세고요. 좋습니다. 좋아요. 1시간 49분. 첫 단계를 넣고, 고기를, 아, 고기가 쓰레기네. 일단 구덩이를 굽고요. 아, 노노노노노. 에이, 물 만들어 보자. 한 시간이면 10kg. 좋아. 그럼 아직 물이 안 녹았을 거야. 밥 먹고요. 자, 물 먹고요. 자, 눈에 나와 이제. 아, 근데 물이 너무 많은데 이러면? 이러면 이제 곰 나머지를 다 점 1까지 예, 싹 다 파, 다 파먹어 그냥. 어우, 실한 거 봐. 78% 여기다 놓고, 예, 먹을 만큼만 딱 들고 가면 돼요. 아, 근데 얘가 8분? 예. 이러면 밑으로도 깔아야 돼요. 여기다 그냥 놔두면 돼. 아마 내 예상은 말이지, 저기 동굴이 있을 건데, 그 동굴에 아마 과거의 내가 흔적을 남겨놓지 않았을까. 예, 그 생각이 드네요. 설마 침낭 터진 거 아니지? 오이씨. Come here, come here, come here. 아, 지금 안 보인다, 야, 다 애가.
압축 되지 뭐. 이 정도 피로도에 반피면 한 방에 갈 수 있어요. 이런 이쪽 주변에 있는 늑대 둘은 끝났으니까 여긴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. 빨리 올라가서 공구를 내가 차지하고, 공구 안에 분명히 내가 공구 안에 아마 뭘 말려놨거나 미래 나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. 그렇지 않을까. 동굴 입구가 잘 안 보여. 그렇지 않을까. 그러네. 좀 가득도 있을까. 아, 안타깝게도 가죽은 없네요. 고기만 타고 가죽을 들고 갔나봐. 내장은 있네. 그러면 그럼 가죽 들고 가야겠네요. 가죽 말리고 나도 자리 깔리고. 아, 일단 먹을 게 많아. 수분 채우고. 곰고기 묵고. 물이 10.79리터 좀 버리고 가야겠다. 10시간. 꿀잠 잡니다. 좋습니다. 상체 우전 하나 더 먹어줍니다. 5%의 추가 피가 찹니다. 그리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시간당 1초에 피가 차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대기. 다시 상태 회복 한 다음 걸어가면서 만피 먹고 좀 먹고 나중에 나를 위해서 물을 세 개 만들고 간다. 그리고 가죽 들고. 굿! 아, 아까 그 개 때문에 깜짝 놀랐네. 그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. 가볍네요. 이제 온도는 좀 옷이 찢어져가지고 가서 정비하기 전까지는 온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. 뭐야, 또 나와. 이제 나갈 거야? 왜 서 있어? 왜? 왜 그래, 왜? 왜 그랬어? 어? 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? 왜 사람을 모진 사람으로 만드냐고. 왜? 너 뭐요? 그럼 친구요? 온도를 1시간 기다림으로 인해서 채우고 빨리 이동. 아이씨. 어, 아, 사람 진짜 성질나게 만드네.
나가 타이밍을 안 주네. 밤새도록 불기세인데? 와, 이 나쁜 놈들아. 아, 석선바지 나장났어. 아, 한 방에 훅 갔네, 그냥. 가자. 보람찬, 헤이! 야, 네 남편 죽었다? 아, 꿈은 복수하던가. 아니면 다시 태어나든, 늑대로 태어나든, 곰으로 태어나든가. 아, 여기저기 학살의 흔적이 많이 보이네. 진짜 목사, 어우,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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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60고기는 지난 허기와는 완전히 다른 최강의. 어, 저거 내가 지난번에 쏴서 도망갔던 놈 여기서 죽어 있네? 내 화살 내놔. 아, 얘 부러졌던 화살이라서 없구나. 예, 죽긴 여기 죽어 있네요. 그러나 저는 이거 하나가 필요해요. 털을 안 주네. 빨리 가야 합니다. 여전히 무스는 없네요. 무스가 딱 하고 났던 빠바바바바바. 딱 되는데. 후쿠비를 두어 번 당해 보았지. 아, 없네요. 여기 일단 무스는 없고. 황량하연에서 무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네, 진짜. 일단 칼을 만들었으니 이제 나갑니다. 주유소에서 정비를 해야 돼요. 사슴 가죽이든 뭐든 지금 다 거기 있어. 토끼 시리즈가 많이 박살나가지고 온도가 빨리 내려가. 고고고고. 너 뭐야, 최후의 1인이냐? 너 혼자 사기엔 너무 외롭지 않니? 난 그럴 것 같은데. 아, 안 부러졌구나. 부러졌나? 부러져야 되는데. 나는 언젠가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죽게 될 거야. 네가 마지막 생존자였어. 어? 이놈이? 한 놈 더 있었잖아. 커플이었어. 널 절대 용서할 수 없어. 절대 용서할 수 없어. 노용서, 노용서. 어, 덕분에 나무를 하나 구했구나. 두 개를? 소독약을 하나 썼으니까요. 둘이 부부인가 봐. 아. 어디 있지? 아, 저기 있네.
The sun is setting. I'm gonna not come here soon. I'm 해야 할 일이 있다네. 내일을 위해서는 니네 가족들을 다 말려야 돼. 지금 사슴 가족이 너무 없어. 넘을 수 있나 이거? 오케이. 여기도 이제 초토화가 된 것 같네요. 이쪽 토끼들하고 왼쪽 토끼들 빼고. 아, 사슴 잡은 화살 안 부러졌어. 폭곤형 맞았더라고. 뭐 이렇게 풍족하게, 뭐가 풍족해. 자고로 땅에 있는 건 잘 주워 먹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. 네, 어차피 자작나무 많으니까 이제 화살 만들어야죠. 좋은 도구가 거기 있어서 화살 만들어야겠다. 화살촉도 좀 만들어 왔으니까. 세발이면 이론적으로 곰과 무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발로 제가 곰 두 마리랑 무스 한 마리 연속으로 잡아봤거든? 뭐, 내구도만 받쳐주면, 발만 맞춘다면. 365일을 얘가 찍을 수 있을까요? 지금 아니람이 거의 한 99 정도 된 것 같은데. 피로도 있다고 되고, 지금. 아니람 스택 쌓이고. 아, 불을 붙일 도구가 별로 없습니다. 성냥. 아, 또는 석탄. 이제는 석탄을 다시 모아야 되는데, 아까 한번 왔던 곳이기 때문에, 내가 놓친 것 빼고는 없겠지. 리젠이 안 돼 있겠지. 아, 귀찮아서 안 들어갔던 군영. 그러면 자가자가 들어가서 한 두세 개 정도? 이번에 365일 못 깨면 300일 넘었는데, 365일을 못 깨면, 니가 만약에 게임하다가 365일 못 깼다. 근데 앞에 59명이 죽었다. 얘가 최고 기록이다. 그러면 너 어떡하니? 현타 존나게 심하게 올 것 같지 않냐? 어제까지 막 결혼하자던 여자친구가 오늘 갑자기 뺨 때리고 그냥, 예,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다 내던지고 그냥 딴 놈이랑 포탄 끼고 가는 그 느낌. 오케이? 그 느낌이야. 한순간에 멍 진다 그냥. 그게 무슨 느낌이냐고? 아, 나 2개? 2개면 충분하죠. 사격이 본 적이야. 있어야 알지. 레알, 쿠쿠. 레알. 보통 자기가 모쓰리란 걸 스스로 인정 잘 안 하지 않습니까? 예. 네.
밖에 나가면 말이죠. 사회생활하면 보통 정말 잘 인정 안 하지 않아? 그냥 좀 이상한 사람, 이상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.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좋겠는데요? 10시간? 밖에 날씨를 봐야 돼요. 여기 늑대 둘이 날 안 괴롭혔으면 좋겠네. 날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네. 그게 청소년들이 잘 안 보는 방송이야. 청소년 그 감성이 아니야, 여기. 침낭 가져갔지? 너 때문에 또 확인하게 되잖아. 무한하게 할래? 아, 나 큰일 났다. 빨리 가서 저거 말려야 된다. 모르고 곰을 안 말리고 그냥 잡아버렸다, 야. 가도 치는 소리. 급식인데 재밌게 보고 있다고? 니가 그거라서 그래, 범죄는. 특이 케이스들이 있어요. 아, 근데 난 10대들이 와가지고 웬만한 애들은 괜찮은데 그냥 뭐 와서 낄낄대면서 개짓거리하고 막 무슨 뭐 패물이라는 개소리. 씨발, 내가 방송 처음 시작하기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것들이 와가지고 재미있는 짓 하는 거 보면 짜증나더라. 네,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 이 물타기가 진짜 심하지 않습니까? 뭐 이번에 뭐 가짜 사나이 논란도 그렇고 막 보면은 진짜 물타기 심하잖아요.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, 내가 당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. 제3자가 어떠한 제보를 했어. 그래서 그거에 대해 폭로를 해. 근데 왜 당신이 하냐 이거죠. 난 이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. 옛날에 헤어졌던 어떤 사람, 아니면 옛날에 뭐 사기를 쳤든 뭘 하든 그게 왜 제3자가 그걸 증명을 하고 그걸 폭로를 하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지? 그
그리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 자기네들이 낄낄거려. 예. 너무 사악하지 않나요? 난 저런 그런 거 보고 되게 사악하다고 생각하는데. 근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떳떳한 것도 아니에요. 솔직히 말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. 그리고 그런 잘못을 통해서 자기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죠. 누구나 잘못은 해. 근데 그 잘못됨 때문에 현재 내가 괜찮아졌는데 좋아지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일로 발목이 잡히고 그게 타인에 의한 건데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. 물론 안 되는 놈들도 있지. 바바바바바바. 아, 어떻게 또 온도는 쓰레기가 됐는데 오긴 왔다. 다 고쳐지면 온도가 괜찮게 돌아올 거야. 거기 와서 댓글 심하게 다는 애는 그냥 사회생활 못하는 애들이야. 누구는 중립박자 이래도 뭐 하냐 뭐 저러냐 뭐 말 많죠 요즘에. 거기 댓글 달 시간에 다들 딴 거라면 되는데. 어, 글러 먹었어, 야, 폰. 고맙다. 그니까, 님들도 항상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? 싸움 나면 구경만 하세요. 괜히 거기 가서 댓글 하나 찍 남기고, 나중에 씨발, 뭐, 무슨. 그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? 그, 애들은 보통, 이제 집에 이제 뭐가 날라와. 그니까, 뭐가 날라오는데, 이제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. 이제, 본인한테 무조건 전달돼야 되는 막 그런, 날라와. 고소장도 아니야. 내용 증명이야. 이걸로 95%가 쫄아. 그냥 애들인 거지. 법을 잘 모르는 애들이야. 그거를 쫄 필요가 없는데, 일단 뭐가 날라왔다는데, 이게 씨발. 뭐 날 특정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쪼는 거야. 95%가 쪼봐, 쪼라. 진짜 그렇다니까? 95%가 쫄더라니까? 내용 증명이 뭔지 몰라. 일단 막 당신의 뭐 이게 최고로서의 막 뭐 고지다. 막 이렇게 날라오니까 이거 뭐지 이거? 그러면서 막 빌고 막 어!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돼! 오 마이 갓. 가서 버려진 고기 있는지, 예, 살펴봐야 됩니다. 따라따따따따딴 뚱 두루뚱뚱 두루뚱뚱. 과거의 나는 분명히 현재의 나를 위해서 뭔가 어딘가 내가 자주 들르는 곳에 먹을 거나 마실 걸 준비를 해놨을 거야. 아까 동굴에서 내가 했던 그런 행동을 분명히 해놨을 거야. 생고기도 있지만 분명히 전초기지 같은 곳에는 구워놨겠지. 그래서 보통 입구나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놨겠지. 그래서 절대로 등발을 하지 않도록, 절대로 빨간색이 뜨지 않도록 만들어줄 거야.
바로 이렇게 말이죠. 참 고스프게 온다. 왜 그렇게 너는 구슬플까? 왜 그럴까? 난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, 만나겠는데 딱. 어디 갔냐? 아, 분명히 이쪽 오는 걸 봤는데. 입혔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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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 sure I can carry much more. 자,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, 공공격 한 방에 굉장히 크게 좀 당했어요. 몸 가지고 하나 더 말리고요. 단풍나무 두 개를 말립니다. 사슴가죽 두 개를 말리고요. 토끼가죽 한 개를 말리는데, 이러면 사슴가죽이 부족해져. 아, 이런 부족하거든. 예를 들면, 일단 토끼 시리즈들은 토끼 가죽이 많으니까, 뭐, 수리가 100% 되겠죠. 얘네들 두 번씩 해줘야 된다는 게 좀 짜증나. 어? 93%잖아? 너만 한 번 더? 좋아, 토끼 시리즈들은 아꼈다. 토끼 가죽 하나를 아꼈어. 토끼는 토끼대로. 그리고 사슴이 문제인데, 사슴은 어? 곰침낭 아작난 거 봐라. 사슴 가죽이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. 그럼 가죽 바지에다 투자를 할 수밖에. 이러다 진짜라니. 나 지금 진지한 걸. 진짜 지금 밥이 없는 걸. 진지하게 밥이 없다는 것은 하루는 버틸 수 있겠는 걸? 아까 그 늑대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 늑대를 잡지 못했어. 사슴이든 뭐든 뭘 잡긴 해야 돼요. 근데 없어. 야, 내가 다 죽여버렸거든. 으? 그러나 나는 고기를 항상 뿌려놓고 있는다. 어딘가 분명히 고기를 뿌려놨을 거야. 어딘가 분명 이런 데다가 뿌려놨. 뭐야 이거 다 어디갔어. 고기다. 고기가 둘이 두 개가 있다. 고기가 호수 위에 곰 잡았지. 예, 당연히 저기 위에 곰 고기가 있겠죠. 근데 가까이 있는 게
않진 않겠죠. 늑대 위협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. 어이구, 깜짝이야. 빵냐. 갑이다. 밥이 왔어. Come on, little fire. Come on. Come on, come on. 한 하나면 다 구울 수 있겠지? 와, 얘 다이어트 했나 봐. 아. Wonder if I can drop any of this gear. 심하네, 얘가. 뭐 먹을 게 없나? 여기 토끼나 뭐 사슴 같은 건 뭐 먹을 게 없어? 야, 니네 남편이 저기 짓고 있다 지금. 남편인지 와이프인지 암놈인지 순놈인지 구분을 내야 못하니까 내가 게임이 생식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. 빠라빠빠빠빠. 물을 좀 아까우니까 물을 좀 만들까요? 어우, 너깃털. 황장추. 황장추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다. 하지만 황장추는 여기서 머물 수 없다. 계속 이동하고 이동하고 또 이동해야 되는데. 이동해야 되는데. 헤드가 가끔 거부할 때가 있어. 이 패드는 근데 귀신 들린 패드라. 아, 이러거든요? 귀신 들린 패드라, 이거. 아, 나 이 패드는 되게 싫은데. 얘는 충전이 잘 돼요, 또.